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매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저녁 8시에 보내드리는 선거권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 5월 3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5월 30일 오늘은 22대 국회 4.10 총선을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죠.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세미나를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 세미나를 열었고 민주당도 의원총회에서 지금 22대 국회 4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의를 다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하시죠? 왜 하필 임기를 30일에 시작을 할까? 5월 30일에. 6월 1일도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바뀌었는데, 87 헌법체제에서 국회의 새 국회 임기를 5월 30일 하기로 한 것은 꼼수였습니다. 뭐냐면, 그때만 해도 5월 하루를 근무를 해도 회비, 그 수당, 세비죠, 세비. 국회의원들 세비를 다 주기 때문에, 꼼수를 그때 부렸다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5월 30일 하면은 5월 30일 6월 1일 되면은 5월달 6월달 세배를 다 받아간다. 네, 그래서 서로 짬짬이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5월달 월급을 그 세배를 다 주는 게 아니고 5월 하루 것만 이틀 거죠. 5월 30일 31일. 자 그렇게 바뀌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2대 국회 임기 시작하는 날인데 오늘 관심은 사실 여의도 국회보다는 저쪽에 법원이 있는 서초동, 서초동에 온갖 이목이 다 쏠렸죠. 바로 세기의 이혼 재판. 두 사람이 그때 결혼할 때는 세기의 결혼식 이렇게 했는데 세기의 이혼 재판, 바로 최태원 SK 회장과 부인이었던 노소영 관장입니다. 이혼 위자료가 20억 원. 오늘 2심인데, 1심에서는 이혼 위자료가 1억 원이었죠. 근데 20억 원. 위자료만 20억 원. 이거 우리 그 나라에서 최고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을 무려 1조 3,800억 원을 줘야 되는, 노소영 씨에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이것을 저는, 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할 때, 그때 제가 막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인데, 이걸 저는 오늘 이혼 이 기사를 보고 또 재판을 보면서, 그때 당시를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부 기자 시각에서 이것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뭐냐면은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사실 SK가 급성장한 것은, 무슨 뭐 DJ 노무현 시절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가장 급성장한 것은 노태우 시절이죠. 바로 노소영 씨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아주 핫 이슈였죠. 그런데 결국은 그때 SK로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도 SK텔레콤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뭐 그런 것뿐이 아니고 이번 재판에서 이 노소영 씨 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꺼내들었죠. 뭐냐 하면은 그 1심에서 이 재산 분할액이 훨씬 못 미쳤죠. 그러니까 뭘 꺼내들었냐 하면은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비자금을 300억 원을 SK에 줬다. 그때 최종현 회장이죠. 최태원 회장의 선친이죠. 최종현 회장에게 노태우 대통령이 300억 원의 비자금을 준 게 있다. 자, 그러니까 사돈 간에 300억 원 비자금. 노태우 비자금이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사법처리도 여러 차례 받았는데 그때 뭐 비자금이 통치 자금, 해서 또 대선 잉여 자금, 남은 자금, 뭐 이렇게 해서 뭐 1000억대, 2000억대,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는데 그때 300억 원을 맡겼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자, 그래서 그때 경력유착 이게 상당히 판을 쳤죠, 사실. 그런데 지금은 경력유착이 없을까요?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락을 좀 갈았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는 중경유착이 하나 발생을 하고 있죠. 바로 문재인 이상직, 자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 문재인과 이상직의 정경유착. 이것은 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제3자 뇌물죄 포괄 뇌물죄입니다.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죠. 문재인 일가의 게이트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갑자기 문재인 임기 중에 2017년에 임기를 시작했는데 5월달에 2018년에 바로 이주를 합니다. 사위 지금 이제 이혼했죠. 서창호 문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를 하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들이 그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뭐 추측들이 나더랐는데 어쨌든 그 출국을 했는데 출국을 하면은 거의 태국에서 정착을 해야 되니까 기업인인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이 도와줍니다. 타이 이스타젯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부를 취업시켜서 정착금 주고 또 아이들 학교 학비 주고 집도 구해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대가로 이제 중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줬고 나중에는 민주당 공천도 줬다. 그래서 이 정경유착 전형적인 현대판 정경유착이죠. 그래서 제3자 뇌물죄 지금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새로운 건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쏟아지고 있는 유혹들인데 자 그래서 오늘도 1부에서는 지면 신청 분석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지면 신청 분석을 가장 최근 소식부터 해서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슈 집중 해보를 할 텐데 오늘은 제가 썸네일에 표시한 대로 이 김정숙 자 썸네일에 제가 김정숙 이 국정원의 해외 공작비까지 그것을 그 유용한 의혹이 있다. 자, 그 잠시 후에 그 말씀도 드릴 텐데 국정원 특활비 그러면 뭔가 확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장 3명이 줄줄이 구속이 됐죠.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것들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그때 막 구속을 했죠. 사실상.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 특활비를 빼서 썼다? 그 의혹이 지금 불거지는 겁니다. 잠시 후에 그 말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간부, 중간 간부 인사가 다 완료가 됐는데 이것은 완전히 문, 이, 조 수사를 위한 맞춤형 인사가 이번에 일어났다. 가장 이 중요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들이 막 몰려있죠. 서울중앙지검, 그 다음에 수원지검. 수원지검은 이재명 수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이재명 수사 다 하는 거고 수원지검은 이재명 수사고 그 다음에 전주지검. 전주지검은 문재인 수사입니다. 수원지검, 전주지검, 이재명 문재인 수사인데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문재인 수사를 다 하죠. 그런데 삼각형으로 딱 문, 이, 조. 조국도 있습니다. 조국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개입한 혐의로 지금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전주지검, 여기 삼각형 딱 쳐서 문, 이, 조를 가져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왜냐? 이화영 이야기로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가 6월 7일 나오는데 6월 7일 날 이제 1주 남았습니다. 6월 7일 날 선고 나오면은 그 판결문에 이화영이 두 번 검찰에 진술을 했다가 번복을 했죠. 북한에 돈을 보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대신 돈을 보냈다. 쌍방울 500만 달러 스마트팜 사업비하고 300만 달러 대북 그 방북하는 대가 뭐 헬기 뛰어야 된다 벤츠 타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는 500만 달러 달라는 거 깎아서 300만 달러 보냈다 이걸 딱 보고를 했다고 두 번이나 검찰에서 진술을 해놓고는 번복을 했죠. 근데 어쨌든 이하영 재판에서 그 부분이 인정이 되겠죠. 인정이 되면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으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그리고 김정숙 옷값 특할비 뭐 감봉권 심지어 국정원 해외 공작비까지 유용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이 노무현 시절에 노무현의 재정적 스폰서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박연차가 있었죠. 태강실업 회장 박연차. 그 다음에 강검은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특히 박연차. 박연차가 박연차 회장이 이 노정현 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현 씨가 뉴욕에서 집을 샀는데 40억 달러인가 이렇게 막 지원을 한 게 있었죠. 그런데 문다혜가 태국에서 거주를 하는데 이상직이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직이 노무현에게는 박연차가 있다면은 문재인에게는 이상직이 있었던 셈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정경유착, 전형적인 지금 현대판 정경유착이다. 조금 전에 제가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판 과정에서 그 원래 그 근원이 노태우 대통령과 최종현 SK 회장의 과거 사돈간의 거래였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정경유착이 대표적으로 일어났는데 아주 큰 규모죠. 그런데 지금도 현대판 정경유착이 좌파 진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사투데이 기사입니다. 오늘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 여당은 전열 정비 오늘 세미나 있습니다. 야당은 최상병 특검법 당론 발의 도대체 민주당이라는 이 정치 집단은 특검법 아니면은 지금 뭘 가지고 지금 그 국회를 이끌려고 하는지 무조건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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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병 특검법 그제 바로 국회 표결해서 3분의 2 못 받아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표 나와가지고 부결됐죠. 그런데 그 특검법을 또 1호 법안으로 하겠다. 특검법. 일단 기사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흥분하기 전에. 자,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이 됐고 192석의 거대 범야권 그리고 개헌 저지선을 각각 서로 지키는 국민의힘 108석 여소야대 구도 다음 달 5일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의장당 선출을 위한 표결. 민주당은 그때 우원식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을 했죠. 뭐 다수당이니까 자기들이 선출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 됩니다. 이재명 당 장악력이 떨어져서 추미애를 시키려고 했는데 망신을 당했습니다. 망신을 당했고 1탄 이재명의 장악력 리더십에 구멍이 나는 1탄이 추미애 당 국회의장 만들기 실패. 그리고 그제 이 최상병 특검법 거기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5표 이상이 나와서 리더십 구멍 2탄 이렇게 했는데 또 최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 1호 법안이라고 합니다. 국회 부의장 후보는 민주당 이하경이 선출됐는데 국민의힘 목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2대 국회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릴 예정이다. 언제 열릴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뭐 개원 협상 뭐 이런 거 해서 또 질질 끌죠. 지금 이 민주당은 19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겠다. 이 태세입니다.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그전에는 관례상 법사위원장은 소수당에서 했는데 국회의장이 다수당에서 하고 그거 다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워크숍 열고 있습니다. 아주 똘똘 뭉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또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첫날부터 국회 22대 국회 개원한 첫날부터 또 최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직업 심지어 최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맨날 물가가 어떻고 무슨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국민연금 뭐 구조개혁 어쩌고 뭐 하면서 항상 1호 법안은 최상병 특검법. 조국당은 더 한심합니다.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불과 이틀 전에 불발을 했는데 막무가내로 이게 이유가 탄핵 자락갈기죠. 탄핵. 어떻게 하든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
꼬투리를 해서 꼬투리를 잡아내서 탄핵 자락을 갈아보겠다. 그 뜻에서 지금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 혁신한다는 당이 국회 개원일에 맞춰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 이 핵심이 이런저런 이유로 갖다 붙였지만은 딱 이겁니다. 한동훈 딸 논문 대표를 욕을 파헤치겠다. 한동훈 딸. 조민,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한 안갚음을 하겠다. 그렇게 밖에 안 읽힙니다. 갑자기 1호 법안을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니까. 무슨 정당이. 자, 한동훈 이렇게 되면은 자구책 마련하기 위해서도 등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본인은 지금 국회의원도 아닌데, 한동훈 특검법 무조건 밀어붙이면, 물론 민주당은 여기에 지금 그 동의해주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도 어이가 없는, 일종의 뭐 복수를 위한, 사적 복수를 위한 그런 특검법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자기들도 할 일 많죠. 최상병 특검도 다 해야 되고, 지금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재명을 수사하는 수사검사들을 특검을 하겠다. 그 특검법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에 대한 조국이 그 개인적으로 사적 복수심에 의해서 하는 그거를 뭐 민주당이 아마 같이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발의를 해서 이 이슈로 만들어 가겠다는 게 조국의 생각이죠. 자, 그래서 한동훈 자구책 차원에서라도 조기 전당대에 넣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그것이 상당히 이 구체화됐습니다. 한동훈 사실상 저는 오늘 22대 국회 시작하는 날이죠. 저 한동훈 사실상 등판했다고 봅니다. 국회 임기 시작에 맞춰서 본인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불출마했지만은 자, 왜 그런지 제가 일단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먼저 소개드리고 왜 한동훈이 지금 등판했다고 보는지 말씀을 드리죠.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한동훈이 쏘아올린 지구당 부활 여 황우여 검토 지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검토를 지시했다. 한동훈이 쏘아올린 지구당 부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기사는 국민의힘이 정당의 풀뿌리 조직에 해당하는 지구당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아시아투데이 기자들을 포함해서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한 차례 짧게 논의된 바 있고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그 내용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다. 검토 결과가 나오면 원내에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겠다. 자, 이 지구당 부활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에 이 4.10 총선 출마했던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 진입을 위해서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 이 취재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주면서 시작이 됐죠, 논의가. 이 과거에는 20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20년 전까지 이 당 조직이 중앙당, 시도당, 지구당 254개 선거구마다 지구당이 있었죠. 그 지구당의 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원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있고 조직부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게 그때 20년 전에 차떼기 사건이 벌어지고 오세훈법이 처리가 되고 하면서 당협으로 바뀌었죠. 당원협의회. 그 당원협의회는 상시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무소를 낼 수도 없고 후원금을 거둘 수도 없고 자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정치 신인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워진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도 의정보호회 그리고 또 할 수가 있고 후원금도 모금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만약에 당협위원장을 맡았어도 원내 당협위원장을 맡았어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선거 전에는. 그래서 선거 그러니까 임기 4년 내내 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에 비해서 원내 당협위원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정치권 그 진입이 어려워진다. 자기를 알릴 기회가 적다. 그래서 다시 지구당을 부활을 하자. 지구당을 부활을 하면은 이 상시적으로 그 지역에 활동을 할 수 있다. 원내 그 당협, 지구당 위원장이라도. 그런데 이제 20년 전에는 그런 비리 같은 그런 부조리 때문에 없어졌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르다. 돈이 동거래로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부활하자. 이것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꺼낸 하도입니다.
자, 홍준표는 여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을 공격을 하죠. 한 강연에 어제 참석을 했다가 기자들을 만났는데, 지구당 부활? 한동훈? 또 한동훈이야? 그거 정책개혁에 반하는 것이야. 본인이 그때도 정치를 했었죠. 20년 전에 지구당 차태기 하고 할 때도. 그래서 그거 정치개혁을 하려고 그때 했는데, 지금 그것을 다시 하자는 건 정치개혁에 반하는 거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제까지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한동훈이 정면으로 치받았습니다. 한동훈이 이 홍준표가 본인을 막그 세차게 공격하는데, 그 전에 한번 치받았죠. 뭐냐면은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슨 뭐 문재인의 사냥개니 막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한동훈이 가만히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그러니까는 딱 치받았습니다. 배신이 아니고 용기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홍준표가 계속 한동훈을 공격을 했죠. 근데 한동훈이 또 아무 대응도 안 하다가 홍준표가 아니야, 그거 정치개혁에 반하는 거야, 정치개혁을 역행하는 거야, 지구당. 이러니까 정면으로 반박을 또 했습니다. 오늘 반박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그러니 국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국회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날 한동훈도 등판했다. 그전에 SNS를 통해서 배신자론에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직구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죠.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구당을 만들겠다는 건. 이건 당대표로서 사실상 공약입니다. 공약. 그리고 물론 이것을 하려면은 선거법을, 정당법을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정당, 그이 부분은 이재명도 뭐 다른 차원의 이유지만은 지구당을 부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동훈의 당대표 되는 공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정치판에 재등판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더불어 한동훈도 등판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SNS에 씁니다. 홍준표가 정치개혁에 반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 즉각 이제 맞불을 놨습니다. 페이스북에. 지구당 부활은 정치 영역에서의 격차 해소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현역 의원만 그렇게 4년 내내 선거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 맞다. 그런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후원금, 모금도 좀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오늘 그 제안을 하면서 한동훈이 사실상 22대 국회 개원하는 날 저는 정치권에 재등판했다. 사실상 재등판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 나경원 이야기입니다. 나경원 이제 다시 의원이죠. 어제까지 당선인이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며칠 전에 신문 편집인협회 토론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납득이 잘 가기 어려운 말을 하나 했습니다. 조국이 지금 잔악계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개헌을 하되 개헌 4년 중임제 대통령 임기 개헌을 하되 이 소급해서 지금 대통령부터 임기를 단축하자. 그러니까 보통 그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은 이 예외 규정을 둬서 다음 아니면 그 다음 대통령부터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단축을 하자. 이것은 조국이 자기 살기 위한 자구책이죠. 어쨌든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자기가 사법 위기에서도 벗어나고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을 해서 뭐 이재명이 되든지 자기가 되든지 하면은 구속 안될수 있다. 이 생각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방송 편집위원회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그때건 당선인이죠.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대통령 임기 단축까지 염두에 두는 말인가 이렇게 좀 논란이 일어났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뜻은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주변에 해명을 했고 다시 또 더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시아 투데이 기사입니다. 여 나경원 대통령 탄핵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 이렇게 분명히 이제 선을 긋는 거죠. 저는 분명히 그었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나서면은 아무래도 그 경쟁자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나경원 그리고 이번에 이 국회의원 배치를 달지는 못했지만 원희룡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나경원 처음에 임기 단축 거기에서 마치 동조하는 듯한 그런 발언에 나왔을 때 어떤 얘기까지 여의도 선거에 나왔냐 하면은 그 나경원 뒷끝이 있다. 뒷끝 장렬한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김기현 그 당대표가 될 때 그때 출마를 하려고 했죠. 당권에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용산에 의해서 뜻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또 용산의 어떤 이 뜻을 알아차린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고 하면서 결국은 이 나경원 뜻을 접었죠. 자,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비윤, 앞으로 비윤의 대표격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자, 그런 일각의 분석이 나왔는데 그것을 일축을 했습니다. 뭐, 직접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탄핵론을 두고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대통령 탄핵이다.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는데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것 자체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태도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 민주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도 내란 외환 등의 죄가 없으면 안 하게 돼 있다. 탄핵도 형사상 잘못이 있어야 명분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히 탄핵 계속 민주당 이재명 조국 입에 달고 사는 데 대해서 야당이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이 탄핵을 포장하기 위해서 임기 단축을 강행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 임기 단축 찬성하지 않는다. 헌법을 개정하면은 그 개정 헌법은 지금의 대통령에 적용할 수 없다. 근데 이렇게 딱 못을 신문방송인 편집협회에서 박았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 치고 빠지기 아니냐. 이런 또 분석까지도 나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한동훈, 이 불집힌 그 지구당 부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도 당연히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원외위원장으로 활동을 해보니까 본인이 원외위원장으로 활동을 해봤죠. 4년 동안. 지난번에 이수진에게 져가지고 활동을 해보니까 정치자금 모금이 문제다. 원내의원들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원내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풀기 위해서 지구당 부활에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지면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핫한 이슈들, 이슈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은 그 보도되는 내용 중에서도 행간의 뜻을 한번 일일이 풀어 헤쳐서 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최근에 특히 검찰이 지금 완전히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큰 갈래 두 개를 맡고 있었다. 이것이 지금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하나는 수원지검에서 하려고 하는 이재명의 대북송금 관련 영장 재청구. 이재명 영장 재청구. 이걸 선거 전에, 선거 때, 선거 앞두고 어떻게 하느냐. 안 돼. 이렇게 맡고 있었는데, 선거가 끝나니까 이재명이 아주 그 정치적으로 위상이 높아져 버리니까 그것도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걸 맡고 있다. 또 하나는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문재인 관련 수사. 지금 서창호, 예사위 서창호에게 여기까지 갔는데, 그걸 이 문재인 쪽으로, 문재인 본인에게 올라가는, 수사가 올라가는, 그것을 막았었다. 그래서 부글부글 끓는다. 심지어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 수사하지 마, 영장 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료를 다 가지고 오라.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꼼꼼히 다 해서 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로 유원석 검찰총장이 이 그 두 가지를 막아쓰고 있다가 결국 9월에 임기가, 2년 임기가 끝나는데 갑자기 김건희 수사 전담팀을 만들어라. 그 300만원짜리 디올 파우치 전담팀을 만들어라. 그리고 특수통 검사 3명을 붙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뭐지? 이원식 검찰총장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 첫 검찰총장으로서 이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과거의 별명이 똑부 검사, 똑 부러지는 검사. 그래서 그렇게 할 줄 알고 임명이 됐을 텐데 2년 동안 전혀 다른 수사하는 것 안 하고 오히려 막아서고 하다가 갑자기 김건희 수사. 이 김건희 수사도 이런 겁니다. 이 김건희 그 디올 파우치 이게 고발이 이 돼서 형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가 있는데 형사 1부에는 김건희 이 고발 말고 형사 1부가 주로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데죠. 그래서 김종숙에 대한 그 고발 사건이 한 3개, 감봉권, 타지마할, 샤넬 자켓 이게 가 있고 심지어 이준석에 대한 무고 혐의, 강용석 그 이렇게 해서 무고 혐의가 있죠. 그때 성접대 받은 거 뭐 거기서 무고 혐의가 있는데 그것도 형사 1부에 가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수사 안 하고 그냥 캐비넷 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김건희 여사 것만 쏙 빼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됐던 거죠. 어쨌든 그 이후에 그때 검찰 간부 인사를 했는데 검찰 간부 인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실상 패싱 당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뭐 7초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그것을 나는 그 인사에 대해서 뭐 잘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대검의 그 부장들이, 대검 부장이 8명이 있는데 일종의 그 검찰총장의 참모죠. 6명이 다 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무장해제가 된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두 번의 검찰 수사, 인사가 있었죠. 간부, 그리고 검찰 간부 인사가 있었고, 지휘부 인사가 있었고, 어제, 그 밑에서 실무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 차장검사 인사가 있었는데,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휘부 인사에서 3명의 이 검사장이 딱 포진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전주지검. 서울중앙지검은 이창수 검사장이 포진을 했는데, 이창수 검사장은 이미 그 전에 이재명과 문재인을 한 번씩 털었던 경력이 있죠. 성남지청장으로 있을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이것을 해서 이재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있었던 전주지검장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서창호, 문다혜 수사를 했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이 서울중앙지검 안에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습니다. 50억 클럽 수사 뭐 이런 것은 이 권순일과 이재명의 재판 거래 이것도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서울 고검에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울산 시장 선거 불법 개입 수사 이것도 조국 그리고 임종석 그 위에 문재인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수사가 있습니다. 돈봉투 사건 수사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과 이재명을 한번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안들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수사가 들어갈 그 태세입니다. 그리고 이창수 검사장은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의 대변인을 해서 윤석열의 입
이렇게 불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 이렇게 불렸는데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눈과 귀 역할을 했다. 뭐냐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냈다가 추미애 때 저쪽에 원주지청장으로 이 자천도 당했던 김유철. 김유철 검사장이 수원지검장으로 갔죠. 자, 수원지검에 이재명께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북 송금과 관련한 영장 청구, 구속영장 재청구. 아, 6월 7일에 이 이하영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이후에는 영장을 칠 수가 있습니다. 7월 되면은 국회가 비핵입니다. 7월과 8월 중순까지. 그럼 그때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이재명이 방탄 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한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장실질심사에 갈 수 있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고 김유철 지검장 이끄는 수원지검에서는 이 그 법인카드 이재명 김혜경의 법인카드 수사 그리고 최근에는 또 업무 추진비로 뭐 과일을 뭐 2천만 원치 사지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관용차를 뭐 유용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정자동 수사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정자동 호텔. 그래서 이 수원지검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주지검장 박영진 이 전주지검장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형사 1과장을 했었죠. 박영진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으로 갔는데 자 지금 하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을 겨냥한 가장 큰 수사 이상직과의 정경유착 제3자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 이걸 어디서 수사를 할 거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전주지검장으로 있을 때 수사를 많이 했었죠. 했고, 하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한 이유가 이상직의 주거지가 거기입니다. 전주인데, 이상직의 그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사건, 횡령사건을 하느라고 전주지검에서 했는데, 이게 나중에 수사가 확대가 되면서 문재인과의 제3자 뇌물죄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청와대 관련인들이 줄줄이 소환을 했습니다. 전주지검에서. 그리고 장관들도 왜 그러냐면은 이 특혜 과정에서, 특혜 채용 과정에서 또 이상직을 중진국 이사장이 앉히고 국회의원 공천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인사수석, 청와대 인사수석, 백운우 민정비서관을 비롯해서 뭐 여러 사람들을 소환을 했죠. 청와대 출신들을. 그래서 어차피 이게 청와대 관련 사건이 됐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어제 이루어진 중간 간부 인사에서 이 사건을 그 실질적으로 또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성학 전주지검 형사 3부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장으로 임명이 돼서 그러면은 이것을 그 전주지검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 자, 그런 이야기가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그런데 지금 전주지검장인 박영진 검사장은 오늘도 제가 보니까 전주지역 언론에 이 수사는 우리가 한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수사를 하든 어차피 전주지검에서 이 수사를 하든 검사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삼각형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그리고 수원지검의 김유철 전주지검의 박영진 이렇게 포진을 했는데 어제 그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죠. 거기서 특이할 점 하나는 김건희 여사 수사팀은 다 유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가족 수사팀장은 서울로 갔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이성학이죠. 이성학 그 전주지검 3차장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팀을 유임시킨 거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죠. 그 전에 간부 인사에서
그 위에 윗선에 차장 검사,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들을 다른 데로 그 인사 조치를 해서 이거 봐주기 아니냐, 뭐 그런 또 정치권에서 야당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이 부장, 차장 검사들은 그대로 유임을 시켰습니다. 수사를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수사를 하고 그러면 똑같은 차원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캐비넷에 있어서 그것만 싹 빼내지 말고 김건희만 빼내지 말고 다 같이 수사하자. 그런 의지가 지금 담겨 있다는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중간 간부 인사 중에서 확 눈에 띄는 인물이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 검사인데 대구지검 2차장 검사가 반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4차장으로 갔습니다. 이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 검사도 그 전에 손발을 맞춰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손발을 맞춰서 수사를 했었던 그 인물이죠. 그리고 이 쌍방울 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말씀드린 이제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수원지검 2차장은 안병수 현 2차장 직무대리가 정식 발령이 났고 실무 책임자인 서현욱 형사 6부장도 유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를 하던 그 팀이 그대로 유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갈 수도 있다. 자, 그런 이 예상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구속영장 이야기를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방어막을 하나 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제가 말씀드렸죠. 6월 7일 날, 이화영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면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텐데, 민주당이 오늘 참, 어쨌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어떤 게 나왔냐면은, 이번 주 지나고 6월 3일 날, 1호 법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상병이고, 6월 3일 날, 특검법을 하나 발의를 하는데, 특검법이 뭐냐면은,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검법. 자, 6월 3일 날곧 발의를 한답니다. 6월 7일에 이제 이화영 재판이 그 1심이 나오는데 압박을 하기 위해서도 대북 송금 사건 전반 재수사 특검법 발의. 이게 뭐냐면은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를 밝히자. 이 특검이 아니고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온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죠.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의 검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 왜? 사건을 조작했다. 김성태를 비롯해서 북한으로 돈 보냈다는 걸 조작했다. 그러면 그 수사를 누가 하느냐? 특검이 한다. 특검? 민주당이 지금 특검 임명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특검은 주로 민변 출신의 좌파 변호사들이 특별검사가 돼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잡으려고 사건을 조작했다. 지금 검찰청의 검사들이. 그리고 이하영이 주장했다가 지금 가짜뉴스로 판명이 됐던 검찰청의 술판 해유. 이것도 밝히자. 시간 끌기죠. 시간 끌기. 특검을 해야겠다. 그 특검 한번 하면 한 20억 원이 들고 우리 세금으로 그리고 한 100명 정도 인력이 막 투입되고 그런 낭비가 되는데 시간 끌기 위해서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번에 오늘부터 또 국회의원 배치를 단 이성윤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의 그 후배죠. 서울중앙지검장 친문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있다가 이성윤이 대북송금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특검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걸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윤은 같이 일했던 동료 후배 검사
전부 다 사건 조작이나 하는 검사로 지금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윤이 특검이 검찰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하는 첫 번째 특별법 사례가 될 것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건을 조작했다는 건데, 대북 성공. 그러면은, 자, 김성태 다 증언했죠. 김성태 증언, 안보수, 국정원 직원들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 수사 과정에다가 다 재판 과정에서도 다 했는데, 심지어 이화영도 두 번이나 이 송금을 한 것을 뭐 이재명에게도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북한에서 영수증 받은 것도 있습니다. 돈 주고 영수증 받은 거. 그것도 지금 다 조작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결국은 그 이화영이 재판, 1심 재판에서 이 부분이 적시가 되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게 적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원지검에서 체제가 그 검찰 그 G라인이 바뀌고 실무 라인은 그대로 있지만은 이 상황에서 영장 청구가 좀 다가올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니까 부랴부랴 만들어낸 게이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 이것뿐이 아니죠. 조국 수사도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제 조국과 뭔가 서로 이제 공조를 하기 위해서 조국 수사는 본인이 2심까지 징역 2년을 받아서 곧 3심 그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하면 구속될 거고, 부인 정경심이 4년형이 확정이 된그 사건인데도 그걸 또이 특검을 하겠다. 그 수사 검사들을 특검을 하겠다. 자,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보면은, 이재명에 대한 절체절명의 위기, 이재명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지금 말씀드린 건 검찰에서 영장 재청구하는 그 위험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이 재판입니다. 지금 가장 그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위증교사 사건이죠. 위증교사. 김진성 씨에게 자기를 위해서 그때 검찰 사기 사건. 검찰 사칭 사건, 그 위증 교사를 한 건데, 이게 지금 1심 재판, 그리고 1심 판결이 상당히 이제 빨라질 거다. 최근에 추가로 5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지만은, 그 증인이 채택이 됐지만, 그 증인이 한 2명, 3명 이렇게 끊어서 한 1시간씩만 하면 끝난다. 재판 끝난다. 그러면 한두 번, 하고 나서 여름에 이 1심 판결이 온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이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죠. 재판만 세 건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한 7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될 것도 많은데, 그렇게 많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뭐 해도 아직 구속 안된거 하나 있고,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죠. 근데 한 번은 민주당이 방탄을 해버렸고, 한 번은 유창훈 영장판사가 기각을 해버렸고, 그래서 아직 구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 이제 영장을 친다는 게 조금 전에 대북 송금 그건데, 이걸 이제 방해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안 놓은 게 이재명의 형량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1심 판결. 이재명이 총선 전에 1심 판결 안 나오는 거를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았죠. 그리고, 다음 목표는 뭐냐면 총선 끝나고 나서는 대법원 판결이 다음 대선 전에 안 나오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다음 대선 전에 나오면은 본인이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되면은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게 워낙 많은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뭐 대선을 조기 대선이라도 치러 가지고 대통령이 본인이 만약에 되면은 셀프 면제부를 줘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자, 그런 전략인데, 여름에 일단 1심 재판 판결이 나오면은, 피선거권 박탈되는 정도의 판결이 나오면은 민주당 안에서 설당이 없어집니다. 지금도 뭐당 장악력이 약해져서 추미애 국회의장 못 시키고, 또이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을 했죠. 그런데 1심 판결이 하나 나와가지고 피선거권에 박탈되는 형이 1심에서라도 나오면은 다음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할 사람을 그냥 당대표로
중심에 두고 민주당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때는 이제 손절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또 전략을 짭니다. 전략을 하나 짰는데 이것도 참 오늘 이 어떤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왔냐면은 국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당헌 당규 개정 시안이라는 것을 배포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 거리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당 대표 시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내용이 이겁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권 대권 분리해가지고 국민의힘은 1년 반, 민주당은 대권에 출마할 당대표는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8월 달에 연임을 하려고 하죠. 당대표를 연임을 하려고 합니다. 연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연임을 하려고 하면은 만약에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니까는 이게 그러면은 당대표를 계속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당헌 당규상에 출마를 못하는 수가 생기겠죠. 1년 그것 때문에 갑자기 조기 대선이 생기면 이거 민주당의 시나리오입니다. 조기 대선이라고 말 자체도 꺼내기가 좀 거북한 이야기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민주당이 그런 시나리오를 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조기 대선을 대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 거리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당 대표 시한 사퇴 시한을 규정하지 않아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갑자기 선거 있으면은 당대표로 맡고 있어도 출마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8월에 이제 당대표에 연임을 해서 언제든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은 출마할 수 있도록 자, 22대 국회 첫날부터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집니다. 살벌하지 않습니까? 1호가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재발이 바로 그제 부결된 걸 가지고 그리고 다음 주에 바로 또 그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북송금 검사 수사 검사들을 특검하는 특검법 발의 조국은 덩달아서 한동훈 특검법 1호 발의 오늘 이 국회 22대 국회가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이런 상황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 22대 국회가 정말 어떻게 굴러갈지 좀 암담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법대로 이 처벌이 이재명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지금 저 법 절차대로 그대로 쭉 진행이 되면은 이 그 어떻게 보면 혼란이 좀 조기에 종식될 수도 있고 뭐 저는 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온다면은 법대로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고 하면은 정계 개편도 남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츰 말씀드리기로 하고 문재인 관련입니다. 문재인 관련 기사가 지금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문재인 딸, 가족, 문다이죠. 태국 이주 과정에서 윗선에 보고했다. 경호처장 진술 확보 이런 것도 있고 경호처장이 주영훈 경호처장이 그때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 당시 경호처장이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 그때 그 경호원 태국에 파견한 경호원이 문다이 씨와 또 수상한 동거래가 있었죠. 그거를 주영훈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어서 그런 뭐 이런저런 사정들을 윗선에 보고를 했다. 청와대 경호처장과 윗선은 단 한 사람이죠. 문재인. 문재인에게 다 보고를 했다. 뭐 동거래까지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또 윗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석이 윗선? 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런 기사도 있죠. 제가 짤막짤막하게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워낙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문재인 주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사위가 서창호 씨가 그 다니던 회사에 퇴사를 했는데 거기에
민정수석실이 관여를 했다. 회사 퇴사하는데 왜 민정수석실이 관여를 하죠? 이 관여를 했다는 게 백운우 밑에 있던 이 친인척 팀장, 행정관인데 친인척 팀장. 그러니까 문재인의 친인척을 관리하던 팀장이 있었죠. 이 팀장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 팀장은 원래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고 그리고 청와대 근무 끝나고 지금 민주당의 사무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창호 씨 퇴사하는데 왜 민정실이 관여를 했는가? 이 서창호 씨가 원래는 이제 금융권에 근무를 했는데 그 다음에 게임 회사에 다녔죠. 게임 회사에 다녔는데 문재인 당선되고 나서 그 게임 회사 이름을 토리 게임즈 이렇게 바꿉니다. 토리는 문재인이 그 입양을 했던 유기견 이름이죠. 토리. 그래서 이름을 그 토리 게임즈로 바꿉니다. 그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 국비 지원을 받았다 이런 의혹들도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없지만은. 그런데 갑자기 그 토리 게임즈에서 나와서 퇴사를 하고 갑자기 살고 있던 집을 문다혜스에게 정려를 하고 문다혜스가 팔고 태국으로 이주를 하죠. 그런데 토리 게임즈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친인척 담당자가 개입을 했다. 뭔가 또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개입을 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마치 여러 가지 퍼즐이 하나씩 놓는 것처럼 자 그렇게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김정숙 옷값을 해외 공작비 국정원의 해외 공작비에서 대납 의혹 국정원이 내사를 했다. 2018년에 문재인 프랑스 파리로 국빈 방문했을 때 문재인이 했을 때 김정숙이 입었던 한글이 적힌 샤넬 재킷 그거 있었죠. 천만 원을 호가하는 옷인데 이 그게 도대체 무슨 비용으로 산 거냐. 뭐 그때 처음에는 뭐 빌려 입었다고 했다가 뭐 나중에 또 이게 사라졌습니다. 논란이 그때도 있었는데 MBN에서 단독 취재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아 그거 그 옷 국정원 특수활동비 해외 공작비 해외 공작비로 옷값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을 했다. 지금 인도 방문 타지마할 논란이 상당히 거센데 이런 것까지도 다 모아서 종합특검 김정숙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때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값을 대납한 것 아니냐. 여기 제기가 됐고 감봉권 이야기도 넣었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국정원이 자 정권 교체 직후 2022년 말에 한 첩보를 입수를 합니다. 입수를 해서 내사를 했다. 뭐냐. 저 샤넬 옷이 한 천만 원 되는데 그 천만 원을 국정원의 해외 공작비로 대납했다는 여기 있다. 이거 이제 첩보를 입수로 해서 내사를 한 겁니다. 내사 결과를 지금 발표를 안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국정원의 해외 공작 파트 자금이 옷값 대납에 선용됐다는 의심이 받아했다. 그런데 참 별곳에서 다 꺼내다 쓴 것 같습니다. 경호처 뭐 특활비 의혹도 있는데 이 국정원까지. 그런데 왜 이것을 내사하고 수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느냐. 특활비의 특성상 추적이 어렵고 당사자들도 입을 다물어서 정식 감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통해 관련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논다. 자, 특활비. 그때 옷 사면서 뭐 700만 원, 300만 원 전부 다 그 제2부속 비서관 유송아 씨가 현금으로 막 지불을 하고 옷값도 그렇고 구두값도 그렇고 다 했다. 그 다음에 양 이네스 씨, 뭐 단골 디자이너 딸. 거기도 5년 동안 청와대 근무하면서 특활비 가지고 옷값을 막 지불한 의혹들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 국정원 특활비까지 지금 나오는데 국정원 특활비 때문에 문재인 때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사가 특활비 여러 가지 의혹에서도 아직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봉인이 풀려야지 이 문재인에 대한 이런 의혹들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지금 이야기했던 것 타지마을 뭐 3억 7천만 원 예비비 편성해서 간 거나 이런 거 다 그 고발이 되어 있는 사건이죠. 뭐 특활비와 관련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문다혜 태국 이주와 관련해서도 특활비 외에 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바로 그
포괄적 뇌물 혐의죠. 그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극심한 요소의 아재가 다시 됐는데 이 정치의 시간, 그러니까 야당의 시간, 문재인, 이재명, 조국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탄핵 전국으로 이끌고 가서 이 사법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의 시간이 있습니다. 법원의 시간이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검찰 수뇌부 인사를 하면서 검찰의 시간이 시계가 검찰의 시계가 상당히 지금 빨라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조만간 이 검찰이 법대로 뭐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이런 건 아니죠. 오히려 지금 다 넣어줬죠. 수사도 넣어줬고 판결도 넣어줬죠. 그래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속속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 이, 조 이쪽에서도 또 정치적으로 어떤 방어막을 계속 치겠죠. 뭐 이상한 특검을 계속 한다든가. 그래서 오늘 22대 국회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처음부터 여러 가지 방탄을 위한 시도가 여의도 정치권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 아울러 서초 동법원 검찰의 분위기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도 내일 금요일이죠. 제가 또 8시부터 송국근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2주의 베스트 and 워스트 선정도 하고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풍성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한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We'll be right back.